잔인함과 혹독함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것들? 데뷔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불안감은 있어요. 아마 제가 강한 래퍼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부족한데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완벽하지 않다는 생각에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가사를 절었을 때 저 스스로를 계속 몰아붙이는 거죠. 결국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극복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난 이래서 안 돼 라고 현재에 굴복하고 스스로 믿지 않는 건 피해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하지 않은 나를 인정하고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진짜 나를 찾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각자의 삶에서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마인드셋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진짜 인간 김지원이 되세요. 저는 아이콘의 바비입니다. 제 마인드셋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his is my mindset. Mindset, let's go there.